먼저 위치는 대략 여기쯤. 지도를 보시면 규모가 꽤나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에서 보시면 대략 이 정도의 규모. 들어오는 입구가 두 군데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그리고 뒤쪽으로는 기찻길이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나무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구조물을 통해서 나무들을 굴려요. 이쪽으로 쭉쭉쭉쭉쭉쭉 굴려. 그리고 나무를 쌓는 곳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 완성된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곳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견학을 하면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밤이라서 각자 불을 하나씩 들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테러범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 왼쪽으로 심는 중장비랑 그냥 공터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 보이는군요. 들어가 볼게요. 아 완성된 나무를 박스로 포장하고 있어요. 말고 여러분들 이 건물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기 앞에서 폭탄을 던졌는데 여기 뒤쪽으로 폭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 들어가 볼게요. 제가 들어오는 건 안 돼요. 길이 뒤쪽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여기는 아까 봤던 그 나무 쌓아놓는 곳. 여기 주변이 그냥 전부 다 산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시면은 나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채취한 나무들을 가지고서 공장에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 공장의 입구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 제가 봤을 때 이 문은 들어올 수가 없고 다른 문을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드디어 입구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입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왼쪽 오른쪽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으로 나오시면 저기 뒤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아 여기에는 톱밥 같은 것들이 깔려있고요. 위쪽에는 뭔가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다면 뭐야 이거 피규어 하나 먹고 숨겨진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으로도 나무를 옮기는 것 같아요. 쭉쭉쭉쭉 나오시면 기찻길이랑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 뭐야 목재가 움직이는데. 아트마저를 발사. 얘가 한번 맞으면 박살이 나요. 그렇다면 이제 내고 들어볼게요. 호멸처를 발사 한 발. 여러분들 저희의 램프 오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나무를 빨리 가져갑시다. 나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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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나이샷. 아 좀만 더. 아 나이샷. 어 무거워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야예 자 부스터입니다. 부스터 부스터 나이스 샷. 이제 이쪽으로. 아 죄송합니다. 나이스 샷! 나무로 경찰 때리기 성공. 여러분들 이쪽을 보시면 톱밥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붕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있는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굉장히 낡아있고요. 매연이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매연. 올라와서 톱밥 무언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톱밥이 먼저 1차적으로 여기에 떨어져요. 여기서 2차적으로 톱밥을 갈아요. 아 이 사람 뭐야. 목재를 맞고 계시는데 왠지 모르게 되게 슬픈 느낌. 아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분쇄기가 있죠. 여기다가 최루가스 좋죠. 아 밑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 목재가 곱게 갈리면은 여기 밑으로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곱게 갈은 목재. 하이 한번 갔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메테오님. 다음에는 여기 위에 있는 이 공간에 올라가 볼게요. 이게 뭐하는 곳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와 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재가 많이 쌓여있고 올라가는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히 따라오세요. 조심히. 여기는 그냥 막혀있어요. 아무데도 못 가고. 그렇다면은 건물로 점프.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진짜 많아요. 여기 사다리 여기 사다리 그리고 위쪽에도 굴뚝이 있고 굴뚝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건 못 참지. 밑에 여기 여기도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뛰어볼게요. 스타트 스타트. 낙하산 낙하산 낙하산. 아잇 아 나무 샤워? 여기에서도 나무 샤워가 가능합니다. 아 이게 두피에 좋대요. 탈모 예방. 이제부터 여기 있는 톱밥은 전부 제 겁니다. 목재 공장에서 술래 잡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술래를 할 거고요. 술래는 모든 무기 가능. 그리고 도망자는 공격 금지. 지금 일단 11명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9명을 찾아야 돼요. 에이 설마 여기 안에 숨진 않았을 거예요. 아 이 사람 누가. 아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세요. 나이스 잡았습니다. 원래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열감지를 켜도 안 나와요. 아니 도대체 어딨어. 제가 이쪽으로 올라와 볼게요. 설마 여기에 누군가 있진 않겠죠? 있다 어? 어디 갔지? 아 원래 열감지 쓰면 안 되는데 여기 다 있네. 나이스 샷. 2킬 2명 잡았습니다. 화이트 봐. RPG 발사 빵이야. 누구야 잡아. 나이스 샷. 매튜어는 컷 사격 중지. 자 생존자는 손을 들어주세요. 인님 생존, 럽솔님 생존, 다초님 생존. 세 분 우승. 여러분들 한 판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술래는 인님과 다초님. 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서만 볼게요. 아니 나 좀만 뒤로 올게요. 좀만 뒤로. 여기 끝에 있으면은 누구도 저를 찾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그냥 존버릇 할게요. 자 1킬 2킬 3명? 자 7명 남았습니다. 주황색 닉네임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황색 닉네임. 6명 남았습니다. 5명 남았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으면 못 찾아요. 나무 안에 이거 못 찾죠? 아 다추님 제발 지나가. 제발. 아 지나갔습니다. 다추님 안돼 오지마. 제발 오지마. 안돼 아들 다행히도 여기 안에 안
4명 남았습니다. 자, 3명 남았습니다. 3명. 지금 주황색 두 분이서 1명, 2명, 3명, 2분까지도 잡아야 돼요. 2명 남았습니다. 1명 남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테오님, 도대체 어디에 숨으신 건지 지도를 켜고 이제 볼게요. 어디야, 메테오님? 밑에요? 어? 아, 여기? 자, 인정합니다. 오케이.